원주종합체육관입니다. 네, 방금 전 경기, 네, 모비스 대 KCC 경기. 아, 네, 연장까지 갈 뻔했어요. 치열한 경기였는데요. 예, 아주 멋진 네. 경기가 나왔습니다. 네, 아, 아주 훌륭한 경기였어요. 유소년 경기를 보면서 이렇게 떨릴 줄 정말 몰랐네요. 예, 저도 네. 유소년 경기 보면서 이렇게 손발에 땀이 나는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옆에서 보고 있었는데 정말 박진감 넘치는 경기. 이번 경기에도 잘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점점 이제 경기 한두 경기를 하면서부터 이제 선수들 간의 이제 실력이 올라오면서 긴장도 풀리면서 좋은 경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경기는 울산 모비스. 저학년부죠. 울산 모비스 대 창원 LG 세이커스의 경기입니다. 예, 지금 보시면은 네. 그 LG에서 좋은 선수들이 많아요. 선발 라인업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울산 모비스 선발 라인업입니다. 신현석, 김부건, 오창석, 이준일, 권동욱, 이승민 선수입니다. 네, 창원 LG 선발 라인업입니다. 문선웅, 국현무, 이승찬, 김현빈, 하태건, 박준석, 이현수입니다. 예, 울산 모비스에서는 6번의 이승민 선수를 눈여겨보면 아주 좋은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1차전에서 이승민 선수가 뛰어난 활약으로 네, 울산 모비스에서 아주 뛰어난 활약을 보였었는데요. 예, 네. 창원 LG에서는 이제 키 큰 선수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코스 플레이를 얼마나 활용적으로 이용하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신장 차이가 이번에도 좀 심하게 나는 두 팀이 만났습니다. 예, 그런 만큼 모비스에서는 빠른 공격 패턴으로 인한 쉬운 득점과 창원 LG는 포스트, 큰 신장을 이용한 플레이가 많이 활용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겠죠. 아무래도 유소년 팀이다 보니까 이번 경기도 역시 방금 전 경기처럼 이렇게 박진감 넘치는 경기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점점 가면 갈수록 선수들의 실력이 향상되면서 긴장도 풀리면서 아주 멋진 플레이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긴장이 점점 풀려가는 것 같아요, 선수들이. 예, 그러면서 네네. 경험도 쌓으면서 앞으로 미래의 밝은 선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유투 성공률도 늘어나고 전체적으로 긴장이 풀리니까 선수들의 패스웍도 살아나고 조금 더 박진감 넘치는 마치 성인 선수들 성인 농구 선수들 경기를 보는 것처럼 흥미진진해지고 있는 원주 종합체육관입니다. 예, 전 경기에서 보셨다시피 자유투가 얼마나 게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볼 수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네. 그런 만큼 우리 선수들 자유투가 됐을 경우에 신중하게 성공률을 높이면은 승패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자유투가 중요한 만큼 자유투 성공률이 중요한 만큼 그 파울도 팀 파울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신경 쓰는 플레이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체력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파울을 같이 병행하면서 좋은 플레이를 하면은 네. 멋진 경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멋진 경기가 펼쳐지길 바랍니다. 양팀 선수들이 이제 준비하고 있고요. 네, 방금 전 경기에서 이제 울산 모비스 측에서 좀 항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양팀 선수들이 빨간색으로 네네. 그 유니폼 색깔이 꼭 똑같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모비스 팀에서 하얀색, 밝은색을 입고 와야 되는데 진한색을 입고 왔기 때문에 네네. 보조 쪽을 입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모비스 쪽에서 이제 녹색 조끼를 입고 경기에 참여하겠군요. 네, 아무래도 이제 LG 세이커스 쪽에서는 신장이 크기 때문에 신장을 이용한 플레이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보시면 오리온스의 한 선수가 보이고 있거든요. 네, 저 선수 헤어스타일이 참 기억에 남는데요. 예, 플레이도 아주 뛰어난 선수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으로의 경기 활약상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끼를 입고 있는 울산 모비스 팀이고요. 네, 경기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창원 LG 세이커스 선수들입니다. 예,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지금 체력적으로 많이 네네. 소진되어 있기 때문에 혼자 드리블로 인한 플레이보다는 패스로 하는 그런 플레이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 드리블을 하면 조금 더 빨리 지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좀 더 많은 활동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드리블보다는 네네. 패스가 아주 좋은 플레이에 나오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경기 역시도 드리블보다는 패스 플레이가 중요한 쟁점으로 요점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점프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전반전 플레이볼. 아, 네, 지금도 큰 장신을 이용한 스콩 플레이가 나올 뻔했습니다. 네, 바로 인터셉트. 슛 찬스 만들어냅니다. 슛. 네, 림 맞고 나옵니다. 네, 지금 골 밑에서 아주 경합이 심하거든요. 지금 네네. 이런 경우에서는 볼을 밖으로 뺀 다음에 다시 차분한 플레이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파울 선수들. 파울 후에 선수들 서로 이렇게 째려보는 그런
모습이 잠깐 나왔네요. 예, 첫 게임을 해가지고 지금 많이 흥분된 상태거든요. 네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어린 선수들 흥분을 가라앉히면서 플레이를 한다면 좋은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열정적인 모습은 좋지만 그래도 서로 이렇게 매너 플레이를 해야 되겠죠. 예, 지금 예, 선수가 넘어져 있는 상황에서 조금 일으켜 준다면 좀 더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물론 농구 선수로서의 역량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동료 선수를 챙겨주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도 잘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운동 신경만이 아니라 이제 친구 우정 간의 그런 화목도 그런 네네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네, 동료 간의 우정, 화목 그런 것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사회생활인데 참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어린 선수들이 많은 것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경기 실력, 농구 실력뿐만 아니라 그런 화목한 그런 모습도 같이 함양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소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경기 이어나가고 있는 울산 모비스. 네, 안쪽으로 패스해줬습니다. 네, 지금도 보시면은 어린 선수 다섯 명에서 그 한쪽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거든요. 네네. 코트를 넓게 쓰면서 플레이를 한다면 지금 레이업 그대로 선수... 들어왔는데 골대 밑둥을 맞았네요. 지금 레이업 슛이 안 들어간 거를 네네 리바운드를 잡아가지고 쉽게 득점하는 모습을 네, 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리바운드를 잡아서 득점에 성공시키는 울산 모비스 선수입니다. 네, 지금 드라이빙 잘 쳤거든요. 네네. 네, 거의 리바운드 잡아서 슛을 연결하는 동작이 나왔습니다. 네, 훌륭한 리바운드의 연슛이었습니다. 네, 지금 문성훈 선수가 네네 패스를 주는 과정에서 네 패스 미스가 나왔습니다. 저럴 때는 키가 작기 때문에 네 로빙 패스보다는 이제 바운드 패스로 활용을 한다면 좀 더 쉬운 패스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울산 모비스 팀은 저학년부 중에서도 키가 유독 작은 선수들이 많은 팀 같아요. 네, 그럴 때일수록 좀 더 많은 운동량과 많은 스피드로 많이 뛰어온다면 좋은 경기 모습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어린 선수 멀리서 슛 해봅니다만 에어볼로 그대로 공 밖으로. 예, 아직은 네 어리기 때문에 슛이 멀리 네네 날아가지 않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드리블, 원드리블을 친 다음에 좀 더 가까운 곳에서 슛을 시도한다면 좀 더 적중률이 높은 슛을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능한 한 골밑까지 들어가서 슛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인터셉트합니다. 그대로 드리블 레이업 네 걸립니다. 예, 지금도 인터셉트 좋았죠. 네네. 인터셉트도 좋았고 블럭 슛하는 과정도 좋았습니다. 네, 지금도 패스 미스하는 과정에서 그걸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블록킹하는 창원 LG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울산 창원 LG 10번 문선웅 선수가 끝까지 수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레이업 슛을 막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유소년 클럽 농구임에도 불구하고 참 투지 넘치고 열정이 넘치는 선수들이 참 열심히 몸을 사리지 않으면서 이렇게 플레이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우리나라의 농구의 미래가 참 기대되는 대목이네요. 예, 이런 걸 네 통해서 경쟁심도 높이면서 서로 친구들 간의 우정을 높이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모습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경기를 통해서 우리 선수들이 좀 더 멋진 플레이를 통한 성장된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의 훌륭한 유망주 국가대표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방금도 이제 학부모님으로 보이죠? 네, 학부모님께서 네, 카메라에 나오니까 카메라를 향해서 이렇게 힘차게 손을 흔들어 주시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저도 운동했을 네네 때 학부모가 오셔가지고 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게임을 지켜보면서 아주 즐거워하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네네. 지금 그런 거랑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학부모님들이 그 학생 선수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승패와는 상관없이 물론 승패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본인의 자녀들이 이렇게 경기장을 뛰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부모님 입장에서는 정말 행복할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어렸을 때 추억이라는 네 게 아주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기를 통해서 아주 좋은 추억 많이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길게 드리블 치고 해나갔던 창원 LG 박준석 선수 리바운드 잡아내고 역시 네 창원 LG에서 리바운드 면이 높은 과정에서 많은 리바운드를 잡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마지막 마무리가 조금 아쉬운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리바운드에 이은 슈팅까지는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는 창원 LG 세이커스입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차분하게 마지막 마무리까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슛 립 맞고 네 반대로 나갔고요. 리바운드 이번에 잡지 못합니다. 네, 울산 모비스 역습입니다. 선수가 비었거든요. 그대로 패스. 네, 흘러나갑니다. 지금도 앞에 선수 빈 걸 보고 패스를 주긴 줬지만 한 타임 느린 그런 네네 모습이 보였거든요. 좀 더 빠르게 준다면은 쉬운 노마크 찬스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드리블을 밑에 보고 하지 말고 좀 더 앞에 보고 이렇게 빠르게 패스를 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예, 네, 어릴 때일수록 네네 이제 볼에 대한 그런
두려움 때문에 땅을 보고 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연습을 조금 더 앞을 보고 한다면은 네. 좋은 그런 드리블 능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골 밑에서 치열하게 리바운드 싸움이 벌어졌었는데요. 창원 LG 선수들이 리바운드를 거의 다 잡아냈어요. 그런데 네. 슈팅까지는 득점까지는 연결 짓지 못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예, 이럴 때일수록 울산 모비스에서는 네네. 박스아웃을 통해서 골밑으로 키 큰 선수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리바운드를 자꾸 뺏기고 있어요. 아무래도 신장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리바운드를 잡아내기가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예, 언뜻 보면은 이제 고학년과 저학년 경기를 볼 수 있긴 네.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네요. 예. 네, 하지만 LG 선수들 투지만큼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도 네네. 파울 과정에서 심한 파울이 일어났는데 네네. 선수들 좀 더 페어플레이의 정신으로 플레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창원 LG 문선웅 선수는 등번호 쪽에 등 쪽에 무슨 사인 같은 걸 해놓고 지금 뛰고 있어요. 예, 그렇죠. 어린 선수들이 농구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네. 이제 프로 선수들의 사인을 통해서 좀 더 농구에 대한 열정을 높인 아, 네, 지금도 아, 네. 좋은 드라이빙이 나왔습니다. 드라이빙에 이은 깔끔한 레이업 슛까지 득점에 성공합니다. 예, 울산 모비스는 키가 작기 때문에 네네. 코트를 넓게 활용해서 수비가 네. 헬프 패스를 못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플레이를 네네. 하고 있습니다. 네, 환상적인 드라이빙에 이은 슈팅까지 네, 말씀드리는 순간 창원 LG도 득점에 성공했고요. 스코어 현재 4대2로 네, 창원 LG가 2점, 울산 모비스가 4점으로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네. 전반전 현재 2분 정도 남았고요. 역습 진행하는 창원 LG 슈팅 실패합니다. 리바운드 잡아냈고요. 다시 한번 리바운드 싸움. 지금도 창원 LG에서 좋은 리바운드가 나왔지만 네네. 3번에 쿠케문 선수 좋은 리바운드 나왔지만 자세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슛 던졌기 때문에 슛 정확도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자세를 좀 더 낮춰서 정확한 동작에서 슛을 쏜다면은 좀 더 확률 높은 그런 골밑슛이 될 것 같습니다. 쿠케문 선수의 좋은 리바운드 동작이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창원 LG 선수들이 골밑에서 정확도 있는 슛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 다소 아쉬운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네, 사이드라인에서 네, 8번 이승찬 선수가 패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패스 이어졌고요. 그대로 몰고 들어갑니다. 네, 지금도 패스를 빨리 돌려줘야죠. 네, 8번 이승찬 슛! 림 맞고 나옵니다. 네, 아쉬웠어요. 네, 지금 안쪽 맞고 나왔어요. 아, 네, 다시 한번 공 잡아내고 있는 문선웅. 예, 문선웅 선수의 좋은 인터셉이 나왔습니다. 네, 주심 푸싱 파울 선언합니다. 울산 모비스의 푸싱 파울로 공격권 계속해서 창원 LG가 이어나가겠습니다. 창원 LG에서는 빠른 패스로 인한 쉬운 공격 패턴이 이루어지면은 좀 더 획기적인 공격 패턴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노마크 찬스 슛입니다. 들어갑니다. 네, 지금도 드라이빙에 이은 원드리블 점프슛이 나왔습니다. 네, 점수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상황에서 창원 LG의 좋은 득점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4대4 현재 동점입니다. 네, 슈팅했고요. 역시 창원 LG 리바운드의 강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역습 들어옵니다. 그대로 레이업. 아, 네. 네, 지금도 속공 찬스가 나왔지만 마지막 마무리가 창원 LG는 너무 아쉽네요. 네, 다시 한번 역습 진행하고 있는 울산 모비스 패스해야죠. 네, 가운데로 줍니다. 돌파 준비하고 있고요. 노마크 그대로 슛. 네, 에어볼 나면서 예, 지금 아직 힘이 없기 때문에 슛이 네. 안 날아가지만 저런 자신감 있는 그런 슈팅을 한다면은 앞으로 좋은 슈팅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득점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팽팽한 경기가 이어지고 있는 전반전입니다. 아, 네, 문성훈 선수 무서워하지 않고 그 사이로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 저돌적인 모습을 참 잘 보여주고 있는 문선웅 선수입니다. 네, 우리 어린 선수들 키는 작지만 아주 고학년이 하는 플레이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선을 밟았나요? 예, 이승찬 선수가 사이드라인 밖에서 패스를 주고 다시 밖에 나간 상태에서 볼을 잡았기 때문에 네네. 울산 모비스의 볼이 선언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대로 드리블에 들어왔고요. 네, 팔로 쳤다는 심판에 파울 선언했습니다. 네, 지금도 울산 네네. 모비스에서 좋은 플레이가 나왔는데요. 수비 두 명을 붙인 상태에서 골밑에 있는 노마크 찬스인 선수에게 네네. 패스를 주는 아주 좋은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보시죠. 드리블 돌파하는 과정에서 네, 팔로 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공격권 가져가고 있는 울산 모비스 노마크 찼습니다. 슛! 림 맞고 나옵니다.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는 문선웅. 네, 이대로 전반전 끝납니다. 창원 LG 세이커스 대 울산 모비스 피버스 전반전 4대4로 점수차는 많이 나지 않았지만 점수 득점은 많이 나지 않았지만 팽팽한 경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전반전 어떻게 보셨나요? 예, 전반전에 양 팀에서는 각자의 장점, 모비스에서는 속공, 창원 LG는 키,
이런 걸 좋은 플레이가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후반전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현명한 엄마는 아이키커로 키운다. 매일 아침마다 아이키커. 운동하고 남성 아이키커. 친구들과 함께 아이키커. 어린이 홍삼 과즙 음료 아이키커. 아이키커. 정관장 아이키커. 네, 전반전 하이라이트입니다. 네, 후반전 계속해서 경기 진행되겠습니다. 울산 모비스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창원 LG 세이커스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 방향 바뀌었습니다. 예, 전반에 4대4로 팽팽한 접전의 플레이를 보였는데요. 후반전에 과연 어떤 작전 지시가 내려지는지 그걸 관점으로 보시면 좋은 경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도 파울 얻어내는 아주 영리한 플레이가 나왔죠. 이스타 선수의 드라이빙 예은 투샷을 얻어내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치열하게 득점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치열하게 경기가 이렇게 공수를 주고받으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참 박진감 넘치는 것 같아요. 네, 각 팀의 장점을 아주 잘 살려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 양 팀의 선수들의 모습입니다. 네, 아무래도 네, 창원 LG 입장에서는 키를 이용한 네, 자유투 성공합니다. 예, 전 게임에서 나왔지만 자유투의 중요성을 네네. 선수들이 인식하고 지금 신중하게 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득점이 많이 나지 않는 경기에서 자유투의 중요성은 훨씬 더 높다고 할 수 있겠죠? 아, 지금은 이제 이승찬 선수가 자유투를 쏠 때 너무 네네. 가까이서 쏴가지고 심판이 지적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자유투를 하게 되나요? 네. 네, 이번에도 다시 던질 것처럼 보이죠? 예, 이번에는 창원 LG의 7번 김현빈 선수가 네네. 포지션 위치를 잘못 잡아서 그걸 수정해주는 심판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어린 선수다 해보니까 네네. 이제 농구 규칙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미숙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심판분들께서 우리 어린 선수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선수들이 어리기 때문에 규칙 같은 걸 정확하게 모를 수도 있어요. 네, 말씀드리는 순간 울산 모비스 인터셉트하면서 역습 진행합니다. 네, 수비 위치 다 자리 잡았고요. 예, 지금도 골밑에 지금 네네. 선수가 비었죠, 지금? 네네. 드리블보다는 패스를 하면서 플레이를 한다면 쉬운 득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울산 모비스 입장에서는 선수들 신장이 작은 편이기 때문에 신속한 패스로 인해서 노마크 찬스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 포인트 같네요. 예, 지금도 볼에 대한 그런 아주 경합이 아주 심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그럴 때일수록 집중해서 좀 더 볼에 대한 캐치, 컨트롤 능력을 키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이드라인에서 패스 주고받고 울산 모비스 빠르게 움직입니다. 가운데 쪽으로 패스 넣어줄 준비하고 있는 울산 모비스. 예, 지금도 너무 오랫동안 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미스가 네네. 되는 상황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드리블보다는 패스를 하는 그런 공격 패턴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드리블로 이제 공격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드리블보다는 패스를 통해서 노마크 찬스를 만드는 게 참 좋은 공격 방법 같아 보입니다. 네, LG 세이커스의 1번 선수죠. 1번 선수 네, 박준석 선수는 꾸준한 드리블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지금도 수비자가 두 명이 붙었는데 무리한 슛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그럴 때일수록 노마크 찬스 난 선수들에게 패스를 줘서 쉬운 득점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레이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득점이 많이 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소중한 공격 기회를 잘 살려서 먼저 이렇게 득점을 하는 팀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지겠네요. 예, 어린 선수이다 보니까 이제 욕심이 많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공을 잡으면은 자신이 뭔가를 해보겠다 그런 네네. 생각이 많기 때문에 미스가 많이 나오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네. 그럴 때일수록 팀 동료 간에 그런 믿음을 가진 다음에 패스를 주면은 좀 더 쉬운 득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동료에게 주고 다시 받는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2대1 예. 패스 뭐 그런 거죠. 예, 그렇죠. 네. 그런 동료를 활용하는 플레이를 좀 봤으면 좋겠네요. 예. 자기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농구는 다섯 명이 다 같이 하는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혼자가 잘한다고 해가지고
플레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섯 명 모든 선수가 열심히 한다면은 아 네네. 지금도 창원 LG의 박준석 선수가 네네. 공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머리에 맞았거든요. 네네. 이런 장면에서 조금만 더 신중하게 신경을 쓴다면은 이런 미스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편란한 드리블을 보여줬던 박준석 선수가 잠깐의 실수가 노마크 찬스입니다. 네, 림 맞고 다시 나왔습니다. 아쉽습니다. 이런 찬스를 살려줘야 되는데요. 울산 모비스 입장에서는 정말 아쉬운 공격기였습니다. 역습 진행하고 있는 창원 LG. 그리고 슛. 아, 네. 다시 림 맞고 나오고 다시 리바운드. 돌아 나옵니다. 아, 계속해서 슈팅 시도하고 있지만 득점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는 네, 양 팀입니다. 창원 LG에서는 지금 리바운드는 잘 잡고 있지만 선수들이 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골밑슛을 너무 쉽게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을 잡고 나면 이제 바로 슛을 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양팀 작전 타임 불렀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제 후반이 이제 절반 정도 지났는데 점수차는 크지 않습니다. 점수도 많이 나지 않았는데 점수차도 1점밖에 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양팀 코치 쪽에서 좀 더 한 점 득점을 하기 위해서 어떤 효과적인 작전을 들고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네, 우리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체력적으로 많이 약한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작전 타임을 통해서 선수들의 휴식을 보장한다면은 좀 더 좋은 플레이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도 울산 모비스의 아쉬운 드라이빙에 이은 레이업 슛이었는데요. 예, 그걸 네네. 이제 같은 편 동료가 리바운드 잡아줘서 쉬운 공격 플레이가 나왔거든요. 네네. 이렇게 자기만이 하는 게 아니라 같은 팀을 믿고 의지한다면은 좋은 플레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지금도 멋진 드라이빙에 이은 오른손 레이업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 득점은 저게 다였던 것 같아요. 이번 경기 득점은. 네, 아직 득점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양 팀 다 치열하게 경기 운영을 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점점 더 코트는 뜨거워지고 있고 선수들의 열정은 중계석인 코트 앞까지 그대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남은 시간은 3분 40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거든요. 네네. 이제 5대 4 점수차도 별로 나지 않기 때문에 네. 어느 팀이 좀 더 집중하냐에 따라서 이번 게임의 승패가 좌우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겠습니다. 네, 지금 핸드폰으로 경기 결과나 그런 조 순위 같은 걸 검색해보고 계시는 건가요? 네, 지금 이것도 이제 중계방송이 되기 때문에 네네.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이걸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유소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유소년 농구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지금은 창원 LG가 반대편 코트로 공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이런 모습이 많이 보이거든요. 어린 선수이기 네네. 때문에 자기 공격 방향이 어느 쪽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지금 후반전이 됐기 때문에 창원 LG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울산 모비스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경기를 공격을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이제 그 시합을 정지를 시킨 다음에 네네. 정정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제대로 공격 방향 설정하고 공격하고 있는 창원 LG 세이커스 공 뺏어냅니다. 예, 지금 앞으로 앞에 선수들이 비어있는 선수들이 많거든요. 예, 지금 앞에 있는 선수들한테 패스를 줘서 쉬운 플레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빠른 패스가 나가야 돼요. 예, 저렇게 공을 잡았을 경우에 다른 선수들이 많은 움직임을 통해서 패스를 네네.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멈춰섰을 때 저 선수는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럴 때일수록 다른 선수들이 많은 움직임을 가지면서 패스 공간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창원 LG 세이커스의 파울입니다. 사이드라인에서 경기 이어가겠습니다. 예, 창원 LG는 이제 파울 5개가 됐거든요. 네. 과연 이 파울이 마지막 승부수에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아주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몸으로 밀치는 파울이었네요. 네. 네, 팀 파울 6개째라고 네, 기록실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 창원 LG에서는 박준석 선수를 또 투입하고 있거든요. 네네. 박준석 선수가 과연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 네, 저 선수 주목해봐야 될 선수 중에 하나죠. 예, 네. 머리 모양도 아주 멋있게 하고 나와가지고 탁. 네네, 본인을 주목해달라고 딱 멋있는 헤어스타일을 하고 나왔네요. 예. 아, 이렇게 되면은 창원 LG 팀 파울에 걸리게 되어 있거든요. 아, 팀 파울에 걸린 건가요 지금? 예, 울산 모비스는 이제 투샷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팀 파울에 걸렸고요. 창원 LG는 후반전에 팀 파울이 7개가 넘었기 때문에 투샷이 주어지겠습니다. 예,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창원 LG에서는 이제 작전 타임을 통해서 수비를 네네. 어떻게 해야 될 거에 대해서 지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도 1점 앞서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투샷까지 얻어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작전을 통해서 어떻게 수비를 할지 울산 모비스 선수들을 어떻게 막아낼지를 아마 회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도 아주 좋은 플레이가 나왔는데요. 네. 우리 어린 선수들 좀 더 집중해가지고 플레이를 한다면은 멋진 경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저 자꾸 귀여운 선수가 저렇게 드라이빙을 하면서 레이업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예, 자신의 손보다 몇 배가 큰 공을 가지고 있으면서 드리블을 치는데 네. 아주 드리블 잘 치는 것 같습니다. 머리보다 큰 것 같아요. 예. 공이. 네. 정말 큽니다. 공이 네 선수 정말 작고 공은 정말 크게 더 크게 보이네요. 농구공이 안 그래도 근데 더 크게 보입니다. 우리 선수들 아주 네. 열정만큼은 저 큰 공도 우리 선수들 막을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 큰 공을 저렇게 위로 한참이나 위로 이렇게 레이업 슛에 성공하는 모습이네요. 네. 정말 얼마나 많은 연습을 통해서 저렇게 완성이 됐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예, 우리 선수들 연습 때 땀과 노력을 많이 쏟아부었을 텐데요. 오늘 네네. 유소년 대회를 통해서 그 노력을 다 펼쳐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기는 오늘이 1일차고요. 이제 내일과 모레까지 계속해서 경기가 이어지니까요. 계속해서 중계방송 봐주시고 우리 한국 농구의 미래 유소년 농구 선수들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울산 모비스의 자유투로 경기 계속 진행되겠습니다. 예, 지금 5대4로 울산 모비스가 한 점 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네. 자유투가 엄청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차분하게 쏜다면은 승패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유투가 두 개가 주어지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게 두 개를 모두 성공시킨다면은 역전까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초고 네, 아쉽게도 밑으로 그냥 지나가고 맙니다. 예, 우리 저학년 선수이기 때문에 힘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네네. 그럴 때일수록 무릎과 손목을 이용해서 슛을 쏜다면은 좀 더 멀리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경기를 보니까 점프를 뛰면서 네, 지금처럼 네, 성공했습니다. 네, 지금도 무릎을 이용해서 슛을 쐈기 때문에 확률 높은 네네. 그런 자유투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저렇게 힘이 조금 부족한 선수들은 점프를 뛰면서 슛을 하면 조금 더 정확한. 아, 네. 지금도 문성훈 선수의 아주 아쉬운 패스미스가 나왔거든요. 네네. 아, 공격권을 그대로 뺏기고 가는 창원 LG였습니다. 예, 지금도 말씀드리다시피 창원 LG는 이미 팀파울에 걸렸기 때문에 자유투 투샷이 주어지게 되어있거든요. 아, 또다시 자유투인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팀파울이 결정적인 요소에 얼마나 작용될지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방금 전 경기와 마찬가지로 이번 경기에서도 자유투가 승패를 가를 만한 아주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프로농구에서도 자유투로 인해서 승패가 결정되는 그런 네네. 경기가 많거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우리 어린 선수들 집중해서 자유투를 쏜다면은 승리를 가져가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집중력 있게 슛! 하지만 아깝게 빗나갑니다. 네, 예, 맞고 나왔어요. 예, 그리고 아직 1구가 남아있거든요. 네네. 집중해서 쏜다면은 역전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점수가 많이 나지 않는 경기에선 1점도 정말 소중하죠. 예, 그렇죠. 한 점 자유투 하나로 인해서 승패가 결정되기 때문에 좀 더 집중한다면은 집중하는 눈빛으로! 아, 네, 네, 맞고 나옵니다. 창원 LG 세이커스 리바운드 따내고 그대로 공격권 이어갑니다. 롱패스! 하지만 받아주는 네. 선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아쉬워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 반대편의 선수가 노마크스 났는데 그 한쪽만 바라봤기 때문에 수비가 있는 곳으로 패스를 줬기 때문에 이런 네네. 패스미스가 나왔습니다. 수비를 뛰어넘겠다는 생각으로 너무 길게 패스를 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창원 LG에서는 팀파울이기 때문에 투샷이 주어지거든요. 네네. 파울을 하지 않고 수비하는 게 아주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창원 LG는 팀파울에 걸려있기 때문에 파울을 하지 않고 수비를 해야 투샷을 주지 않을 수 있겠죠. 여기에서 모비스 선수들은 네. 아, 지금 말씀드린 순간 또 파울이 일어났거든요. 파울이 또 일어났나요? 예, 지금 파울 투샷 자유투가 이루어졌거든요. 네. 아쉬워하는 창원 LG 선수입니다. 네, 울산 모비스에서는 아주 영리하게 파울을 얻어내는 네. 그런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창원 LG 이승찬 선수인가요? 이승찬 선수 상당히 아쉬워하면서 본인 진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후반전은 1분 16초라는 긴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점수도 이제 동점이기 때문에 창원 네네. LG에서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유투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또 창원 LG 입장에서는 뭐 예. 2점 슛 한 번이면 동점 혹은 역전까지 가능한 상황이니까요. 1분 16초면은 두 번에서 세 번을 공격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패스미스를 줄이고 좀 더 차분하게 공격한다면은 충분히 역전해서 승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유투 성공합니다. 아, 저희가 했던 말 그대로 들은 건가요? 네네. 아까까지만 해도 슛이 짧았던 선수가 무릎을 이용해서 득점을 하는 그런 모습이 다시 보였습니다. 한번 집중하는 눈빛. 아, 저 눈빛 정말 좋아요. 집중하는 눈빛으로 그대로 다시 던집니다. 2구 그대로 들어갑니다. 아, 네. 2점 차까지 벌려놓는 울산 모비스.
이 게임에서도 나왔다시피 자유투가 얼마나 승패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지 그런 경기인 것 같습니다. 네, 자유투로 승패가 갈릴 위기에 놓여있는 창원 LG 그대로 드리블합니다. 드리블이 너무 길었어요. 동규 선수가 왼쪽에 있었던 걸로 보였는데요. 네, 지금도 참 아쉬운 창원 LG에서는 참 아쉬운 플레이가 나왔거든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 옆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줬으면은 좀 더 쉬운 득점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너무 네.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이런 파울까지 범하는 아주 네. 안 좋은 그런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파울을 범하고 마는 창원 LG 세이커스입니다. 다시 한번 울산 모비스의 자유투로 이어지겠습니다. 예, 울산 모비스는 아주 영리한 플레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네. 다시 한번 자유투를 준비하고 있고요. 네, 이번에도 득점에 성공한다면 점수차가 좀 크게 벌어지겠네요. 예. 림 맞고 아쉽습니다. 지금 네. 자유투를 쓰면서 링에 맞고 나온 게 아쉬운 듯이 점프를 뛰고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던져야겠죠. 이번에도 무릎을 굽히고 신중하게 집중하는 눈빛으로 이렇게 던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1구가 남았거든요. 네, 던집니다. 백보드 맞고 다시 나옵니다. 리바운드 차지하고 있는 창원 LG 역습입니다. 예, 창원 LG 중요한 공격이에요. 아, 네. 3번 선수 다시 한번 뺏어내고 있는 울산 모비스 막혀 있고요. 예, 속공입니다. 지금, 패스 예, 좋습니다. 앞에 비어 있어요. 아, 지금도 아주 영리한 네.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네네. 파울을 만들어내는 플레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이제 파울 네. 투샷이기 때문에 네. 상대방 수비수를 붙여서 파울을 유도하는 그런 아주 영리한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파울을 만들어내면 자유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까요. 네, 울산 모비스 선수들은 이제 체구가 작기 때문에 이런 영리한 플레이를 통해서 네. 아주 쉬운 득점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집중해서 자유투 준비하고 있고요. 던졌습니다. 네, 계속해서 림을 맞고 아쉽게 나오고 있어요. 예, 이럴 때일수록 지금 울산 모비스에서는 자유투가 아주 네. 확률이 적거든요. 아,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되면 점 차이가 한 점 더 울산 모비스가 득점을 하게 되면서 네, 아직 47초이기 때문에 네. 창원 LG에서는 두 번의 공격 기회가 있기 때문에 네네. 빠른 공격을 통해서 득점을 하면은 충분히 역전까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빠른 공격으로 이제 패스해야죠. 가운데로 주고 찼습니다. 네, 수비에 성공하는 울산 모비스 다시 한번 밀고 나갑니다. 그대로 레이업. 아, 네. 네. 지금도 창원 LG에서 공만 치는 아주 멋진 수비가 나왔습니다. 네네. 아, 이번엔 파울이 아니군요. 네, 아, 네. 지금 아 이런 찼습니다.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순간에 창원 LG 수비 선수를 못 찾아가지고 지금 쉽게 득점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아쉽습니다. 창원 LG 선수들이 막 후반 막판에 집중력을 다소 잃어버린 듯한 모습을 보여주네요. 하지만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격 시도하고 있는 네, 창원 LG입니다. 창원 LG 선수들 집중해 줘야 되겠죠. 오늘 경기가 또 끝이 아니죠. 예, 그래서 다음 경기가 있기 때문에 네네. 마지막에 좋은 마무리를 한다면은 다음 경기 때 충분히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인터셉트해서 몰고 나가야 됩니다. 들어왔고요. 슈팅하는 과정에서 파울 선언됩니다. 예, 우리 창원 LG 선수들은 네네. 초반에 좀 더 적극적으로 했었다면은 지금 같은 좋은 모습이 많이 보여줄 수 있었을 텐데 이게 너무 늦게 나왔다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네, 적극적인 모습이 아쉬웠던 창원 LG 세이커스의 이번 경기입니다. 예, 네, 아직 공격 한 번 더 할 네. 기회가 있거든요. 4초, 3초, 2초, 1초! 예. 1초 남겨놓고 득점 성공하는 창원 LG 10대 7이 됩니다. 네, 이대로 경기 끝납니다. 울산 모비스 피버스 대 창원 LG 세이커스 저학년부 B팀의 경기. 울산 모비스 피버스가 10점, 창원 LG 세이커스가 7점으로 울산 모비스 피버스가 승리를 거두면서 경기 마치겠습니다. 네, 자유투가 정말 중요한 경기의 요점이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전 게임도 마찬가지로 자유투가 승패의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된 게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 또 준비해서 다음 경기도 자유투를 선수들이 잘 준비해서 정말 좋은 모습 잘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원주 종합체육관이었습니다. 현명한 엄마는 알키커로 키운다. 매일 아침마다 알키커. 운동하고 나서 알키커. 현명한 엄마.
건강한 엄마는 아이키커로 키운다. 매일 아침마다 아이키커. 운동하고 나서 아이키커. 친구들과 함께 아이키커. 어린이 홍삼 과즙 음료 아이키커. 아이키커. 정관장 아이키커. 엄마는 아이키커로 키운다. 매일 아침마다 아이키커. 운동하고 나서 아이키커. 친구들과 함께 아이키커. 어린이 홍삼 과즙 음료 아이키커. 아이키커. 정관장 아이키커. 네, 대한민국의 어린 농구 꿈나무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삼성 김세동 선수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한번 크게 해주죠. 저는 삼성 썬더스, 서울 리츠 삼성 썬더스에 있는 김세동입니다.